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지금 족발집을 왔어요. 사실 오늘 대학교 축제 가서 이렇게 푸드트럭에서도 좀 먹고 이런 걸 촬영하고 싶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족발집을 왔어요. 여기서 매콤한 불족발도 먹을 거고요. 맛있는 족발도 같이 먹어볼게요. 여긴 그냥 일반 족발도 있고요. 그리고 매콤한 불족발. 근데 저는 오늘 족발과 불족발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반반 족발을 주문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 주먹밥도 추가를 해볼게요. 모듬 오뎅탕도 같이 주문해볼게요. 저 이거 반반 족발 하나예요. 그리고 주먹밥도 추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 주먹밥도 추가해 주시고요. 모듬 오뎅탕도 하나 같이 주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주먹밥이 먼저 나왔어요. 겉절이도 주셨고 콩나물 부추무침도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백김치, 깻잎, 쌈장, 마늘, 고추 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주먹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김하고 날치알이 대박. 네. 오, 숯불향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짠! 진짜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어볼게요. 약간 고추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맵지는 않고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족발을 먹어볼게요. 족발 좀 봐. 족발 부분에 고기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먹는 거라 따끈하면서 또 쫄깃쫄깃해가지고 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맛있는 느낌이거든요. 와, 국물 진짜 칼칼하니 맛있다. 지금 비 오는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약간 소주가 좀 땡기거든요. 저 소주 좀 주문해 볼게요. 처음처럼 한 병만 주세요. 아, 그리고 사이다도 같이 주세요. 네. 역시 족발에는 소주지.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먹밥하고 불족을 위해 딱 올려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짠! 여러분들 같이 한잔해요. 짠! 아, 쓰다. 오늘 족발 먹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소주 이렇게 그냥 드시면 좀 쓰잖아요. 제가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주를 반 정도 담고요. 그리고 사이다. 사이다를
반을 추가해줘요. 이게 소사라는 건데 소주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짠! 아, 오늘 날씨랑 소주랑 족발이랑 저 지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깻잎쌈. 불죽은 깻잎이네요. 어묵탕에 어묵 종류가 지금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괜찮다. 깻잎. 근데 은근히 지금 너무 매워가지고, 와, 불족이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맵다. 족발은 또 여러분들 뼈에 붙은 살이 맛있잖아요?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너무 쫄깃하다. 여러분도 이거 약간 몽둥이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큰데요? 상추랑 깻잎이랑 불족 하나랑 일반 족발을 쫙 올려서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쌈장 올리고. 여러분들 요거 이 쌈이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되는 쌈입니다. 사이다. 짠. 와, 족발은 콜라겐 덩어리. 요걸 또 드셔주셔야 돼요. 둘이 앞에 가. 어묵. 안에 약간 당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약간 매콤한 어묵 같은데요? 와, 팽이버섯 식감 진짜 좋은데요? 족발의 피날레는 요거예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혼자서 지금 소주를 한 병 조금 안 되게 다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거라 지금 되게 알뜰따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족발하고 불족발하고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따끈한 오뎅탕이랑 주먹밥까지 오늘 진짜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